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유튜브 연합회 초청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릴레이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궁금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권에 이 도전하는 그 뭐 출마의 변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많이 보시고 또 애국 시민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정치가 썩었기 때문 그렇습니다. 정치가 보면은 국민들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지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지요. 지금 당대표 지금 출마자들 중에서 또 최근에 보면은 서로 밥그릇 싸움 한다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제가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고요. 미국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게티즈버그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정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16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가 늦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을 위한 정치 정당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연호를 하는 것은 오선의 관록을 믿는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정말 저도 이제 좀 뿌듯한데,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요즘 보면요, 이게 아직 뭐 본격적인 어떤 그 경선이 시작이 안 돼서 그런지 경쟁력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 방법 이런 거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재미나는 게 제가 5선이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4선, 3선, 뭐 또 무선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돈이 어찌 그리 많은고, 그 여의도에 큰 캠프도 차리고, 또 뭐 벌써부터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자꾸만 뭐 여론조사 결과가 자꾸 언론에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쭉, 어제도 저 대구 다녀왔거든요. 그저께는 경남 다녀오고, 부산 다녀오고, 전국을 다녀오는데 우리 책임당원들 중에서 여론조사 받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자리에 책임당원 여러분 중에서 여론조사 당대표 여론조사 받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놈의 여론조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말이죠. 뻥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도 뭐 기자한테 되게 뭐라 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양강구도라는데 무슨 양강구도냐. 아니 우리가 인물이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걸 보고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론 너그가 왜 다 정하냐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저는 인물에서 저는 앞서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인물! 잘생긴 인물이라기보다는 다른 후보들은 다 저것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잖아요. 뭐 수도권 연대니 김장 연대니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는 자신이 없으니까 뭐 연대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데 결국 연대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년 공천권에서 기득권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욕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for the people이 이루어지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는 또 시민들께서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63년도에 무려 160년 전에 미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어느 계파에 어느 세력에 쫓기가다시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고귀한 표입니까? 이 표를 정말 소신껏 내 소중한 표를 한국 정치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과감하게 좀 투자하고 좀 과감하게 좀 결정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뭐 인물이 인데 인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소신입니까? 아니 제가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52살에 5선을 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최연수입니다.
50대 중반이고요. 지금 올해 55인데, 아, 50대에 5선이고, 다른 분들은 다 60이 넘어갔잖아요. 선수도 저보다 낮아요. 아니, 우리가 젊은, 우리의 정치인을 갖다 갈망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왜, 그, 또 이런 걸 찍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발 좀, 이 5선의 갈력은 무시 못 합니다. 제가 저를 좀 중요합니다. 믿어보시고, 젊은 정치인을 한번 좀 키워서, 맨날 보수는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물을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에 조경태라는 인물, 50대의 인물을 한번 꼭 좀 키워 봐주시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젊고 소신 있는 게 가장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은 다음 이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단은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 총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현재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그 필승 전략이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우리가 왜 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특정한 세력들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저 뒤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있습니다만 저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부국 강병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정치인은 가난하고 국민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정치인은 부자가 되고 있고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정치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부터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3패 개혁 운동을 부르짖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5선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100석 정도 줄여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비례대표는 망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비례대표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이게 제가 제 1패 공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 비례대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조경태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조경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이재명이 보셨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배제하면은 이게 무슨 재판할 때도 이 무슨 특급 배우를 대우를 받아요. 아니, 검찰에서 오라 모아야지 자기가 왜 시간을 정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면책특검, 불체포특검 폐지가 제가 2패입니다, 여러분. 아니,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도 똑같이 말이죠.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했던 오버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을 실현시키려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저는 내려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당권주자가 조경태 말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정당들이 보니까요 너무 돈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당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당원이 엄청 늘었지요. 28만 명 당원에서 지금 84만 명 됐지요. 그 당원이 늘었다는 건 당원만 늘은 게 당비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솔직히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중에서 당비 구경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돈들이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플러스 매년 수백억씩 정당 국고 보조금이 나온다고요. 수백억씩. 일을 하나도 안 해도. 근데도 이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3패 중에 하나는 이 한 해에 수백억씩 나가는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부터 바뀌어야만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가반 이상의
저는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태가 당대표가 돼야만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저는 가반 이상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의원님 이걸로 보면은 지금 취임사를 금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갑니다. 저기 지금 정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현안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마 뭐 불체포 특권을 해가지고 그 아마 저기 기소는 안 될 것 같은데, 구속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그 더불어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가 되면요, 아마 그쪽은 아마 비상대책위원회로 당 대표를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요, 이재명 저분이 그럼 내려오면요, 우리 당에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당이 이재명 때문에 지금 반사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아웃이 되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을 개혁하고 혁신해버리면 우리가 늦어버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현대정치에서는 이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개혁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해서 국민들 마음을 얻어야 되지, 우리가 뒤차 타고 가면요, 항상 그냥 2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아웃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분들 저분들은 굉장히 아마 약은 수들을 많이 쓸 겁니다. 이대로 내년 총선을 안 치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둑으로 보면은 한 수, 두 수, 세 수 정도를 더 보면서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 기존에 우리가 방식대로 그냥 고인부로 섞게 되잖아요.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쭉 가다 보면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개혁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 해안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너무 지금 열기가 좋으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즘 빌라 뭐 생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그 빌라왕 전세 사기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벌어진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전 정권에서 문재인에서 세금을 이게 원체 갈취를 한 거죠. 갈취를 해가지고 정말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갖다 주니까 없는 사람은 일 안 하고 놀고 돈 받아 쓰고 이렇게 된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이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신다는데 어디 계시죠? 아까 뭐 종부세하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분이고. 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앞으로 폐지연대 초대회장이자 현 고문인 배영웅입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부세 폐지연대 폐지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주셔서 저희 부동산 폐지연대 200만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회원들은 꼭 조경태 의원님이 대표가 되셔야만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종부세의 폐단은 다 알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표가 된다면 170석의 그 반대에도 부동산 폐지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현재 좀 당장 고통받고 있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국가, 곧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곧 대통령의 시행령 또는 국토부 장관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 그냥 질문을
보도로만 들어가지고 이거 잘못 전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인데, 의원님은 원래 그 부친이 부포시장인 가서 옛날에 그 지게꾼, 네. 지게꾼이라 그러죠? 그 지게꾼을 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가진 것도 제가 별로 없는 거 없으신 것 같은데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앞장서십니까?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인데요. 사회의 잘못된 법과 제도는 저는 뜯어 고쳐야 된다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요. 뭐 이상하게 무슨 뭐 부자들이, 여러분들 부자들이 뭐 큰 죄인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안채, 강남이 집안채 가져 있는 게 큰 잘못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요즘 토크 콘서트 같은 물어보면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손들어보면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꿈이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없는 나라는 발전이 없겠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이 이 부자에 대해서 이제 먹잇감으로 삼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열심히 땀 흘려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게 그게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내고 있잖아요.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또 종부세까지 내라? 이 국가 권력이 저는 행포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2004년, 2005년도에 종부세가 좌파 정권 때 들어온 거 아닌가 맞죠? 네. 좌파 정권 때 들어온 걸 왜 우파 정권에서 계속 연이어서 그걸 계속 개성해 나갑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철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학이.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부세는 우리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부세라는 것은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건가? 태동의 배경이 일본의 집가세에서 나왔습니다. 땅지자 아시죠? 땅지자, 가계가자, 집가세라는 일본의 집가세에서 이걸 벤치마킹한 게 종부세예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그때도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끝끝내 그것을 세금으로 해가지고 한 게 종부세인데 일본의 집가세는요 시행하고 나서 8년 만에 그 법을 폐지를 시켰어요.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집가세를 가지고 배치마킹한 종부세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세금쟁이들이 정부가 이 세금 거두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받고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국토교통부도 인정했는데 종부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뒤에 현수막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가 북한이냐. 종부세 폐지하려는데 북한에도 종부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종부세를 시행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법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비록 강남에 안 살고 제가 비록 종부세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용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어서 잘못된 이 제도와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앞서 우리 질문을 주신 우리 회장님께서 200만 회원이라 했는데요. 200만이 똘똘 뭉치가 조경태 당대표하고 조경태 당대표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 우리 사회가 바뀌고 당이 바뀌고 정치가 바뀔 것 같으면 200만 명의 그 회원들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조경태 당대표 가자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예, 기성전 당대표, 기성전 조경태 당대표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 대통령까지 합시다. 예, 예, 예. 제가 저기 이 조의원님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소신 있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도 핵무기를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 의원님은 벌써 한참 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계속 그 우리가 불안하면서 밀린 게 뭡니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이게 야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그게 항상 굴욕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 의원님 뭐 오늘 오신 김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 의원님은 언제 하셨죠? 뭐예요? 네. 저는 한참 전에 이야기했었죠.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16년도에 4선이 되고 나서 기재위원장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국방이 지금 안 되죠.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북한의 미사일 기술, 로켓 기술보다 우리가 한참 뒤쳐져 있어요.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지금 나로고 뭐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소프트웨어는 안에 기계만 띄우는 거지. 그 추진체는 우리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미 ICBM 해가지고 대륙간 미사일까지 이게 발사체까지 다 자기들 자체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 당원 동지 여러분, 이걸 잘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언젠가 또 우리가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이 그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왜구들이 우리 쳐들어왔겠습니까? 못 쳐들어오지요. 그때 임진왜란 때 1592년입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는 창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외국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포에 와가지고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요 뛰어오면 20일 걸리는데요 딱 꼬박 20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때 우리가 일본에 참혹하게 그 짓밟혔잖아요. 자, 그 이후에 6.25를 보십시다. 6.25 때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총이 있었어요. 국군이. 근데 북한이 대포가 있네요. 탱크가 있네요. 탱크한테 저 총이 이길 수 있습니까? 총이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함락이 3일 만에 당했거든요. 자, 그러면 7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는 탱크가 있네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네요.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으로밖에 이게 막아낼 수 있는 다른 장치는 없다. 그 제가 왜 이걸 강조했는가 하면요. 미국이 그 마음 먹으면은 언제든지 이게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핵우산이 돼 줄 수 있었으면은 진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하고의 한미 동맹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최소한 전략 무기라도 우리 한반도에 있으면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이 도발에 그 야욕을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자체 핵무기를 무장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야만이 미국이 야 우리가 더 도울 테니까 너 제발 이 말은 좀 하지 마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의미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 한미 우방국가라면은 예?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로 도와줄 게 아니고요. 왜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1994년도에 부다페스트 조약을 맺을 때 그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를 썼는데도 이건 지금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윤 대통령님하고 우리 조 의원님하고 코드가 같은 겁니다, 사실은. 네, 코드가 같은데. 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 당선, 대통령 당선시킬 때, 그때 뭐 하셨죠? 제가 직능총괄본부장. 직능총괄본부장 하면서 진짜 기여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현역이다 보니까 장관을 못 개척하신 것 같아요. 현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코드를 서로 맞출 기회가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의원님께서 대표가 되셨을 때, 대통령실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실하고 관계를 저는 굉장히 협력하는 관계,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되지요. 이게 주종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와 당과 정부가 협의회를 할 때 당정 협의회를 하지 정당 협의회라고 안 하잖아요. 그 당이 먼저 우선이란 말이죠. 당이. 근데 지금은 마치 정당 협의회, 그 대통령실이 무조건 이렇게 눈치 보고,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대통령실에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놓치는 거 있으면은 당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부동산 문제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못하면 당에서라도 부르짖어가지고 바꾸려 노력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 있어요. 한 100개 정도 이상 되는데, 대통령 공약의 역대 정권들이 보면은 공약만 하고 나서는 안 지키는 경우가 한 70% 넘거든요. 70%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은 법의 기초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잘 못 지키는 그런 공약이 있으면은 당에서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가지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게 있잖아요. 이것을 100가지가 있으면은요, 이게 또 권역별로 딱 나눠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막대 그룹으로 탁탁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야, 저 정당, 정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저는 딱 맨날 거짓말만 하던데, 이 국민의힘 이 정당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구나. 약속을 잘 지키는 정당이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5선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 지역구에서 약속을 잘 지키니까, 조경태가 공약하면 잘 지키니까, 아, 너 계속 해라. 네? 좋습니다. 예. 그 다른 정치인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잖아요. 예. 그 조경태 약속에는 잘 지키니까, 이 계속 해뭐라, 계속 해라.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 잠깐만. 예, 국민의 힘이 앞으로 이게 더 잘 되려면요,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까 for the people이라 이야기했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은 이제 기존에 말했던 거, 이것을 그냥 한번 말하고 버리고 말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거짓말장이란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내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 또 추진해왔던 것들, 이런 부분을 그 뒷심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당에서 제대로 챙겨낸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요즘 한 2% 막 떨어진대요. 그 이유가 이게 좀 대통령실에서 못 챙기고 당에서도 못 챙기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누가 아까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내가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릴 때 그 얘기죠. 네네. 예,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마이크 드립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나단 프롬의 회원 김혜린인데요. 지금 그 연일 방송에서 난방비 폭탄 이래갖고
서민들 지금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그 저기 정부가 말한 그 난방비에 대한 그 대체 방안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이 정부가 이야기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동안 해왔거든요. 해왔던데 조금 더 금액을 높이는 건데,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살펴야 되고 더 살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취약계층에만 이렇게 이 지금 난방비 문제가 아니잖아요. 취약계층은 힘든 분들은 더 도와드리고, 그리고 일반 그 시민들도 지금 난방비 때문에 정말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나 우리 당이 또 우리 보수가 좀 더 따뜻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니까 올해 그 예산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례지만 올 한 해 예산이 제가 불러드릴게요. 638조 7천억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 저는 돈을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돈을 알차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를 하거나 이래 할 때는요, 돈 10원짜리 가지고도 싸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혈세니까. 자, 그러면 이게 638조 7천억인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들,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 전 국민들한테 난방비를 월 10만원씩 하면은 한 석 달만, 동절기만 해소시키면은 약 6조 한 4천억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638조 7천억 중에서 1%만 어떻게 잘 세출 변경을 하면은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예, 이게 첫 번째 제 해법이고요. 또 이게 굳이 뭐 귀찮다, 못하겠다 하면은 두 번째 또 해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우리가 한 해에 이 세입 세출을 갖다가 쭉 산출하다 보면요,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걷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국세를 최근 5년간 비교를 해보니까 약 15조 원이 더 걷어졌단 말이죠. 뭐 이해됩니까? 예산보다 더 돈이, 세금이 더 걷어진 거예요. 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15조 중에서 6조 4천억은 거기서 뺏어 쓰면은 빚을 안 내도록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세금이 나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바로 이런 부분, 난방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게 잘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아, 이런 뭐 세세한 생활적인 면, 이게 생활정치라고 그러죠. 생활정치 면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좀 당대표 되실만 하네요. 예, 예. 우리가 이런 어떤 보관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걸 딱 빨리 캐치해갖고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이게 계속 미적미적거리잖아요. 그럼 지지율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일부는 잘 모르는 분들은 포퓰리즘이라는데 최소한 조경태가 주장하는 데서는 한 번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누가 뭐라 하게 제가 되게 뭐라 했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는가 하면, 그러면 앞으로 10만 원씩 본인은 받지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당신 부장갑이야. 그 부장 받지 마라. 지금요 일반 셀러리맨들 있잖아요. 보급쟁이들. 특히 30대 40대 많잖아요. 이분들은요 실질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아졌지요. 금리가 높아졌지요. 환율이 높아졌지요. 근데 수입은 그대로거든요. 실질적 소득이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력이 있다면은, 여력이 있는 재원이 있다면 그 재원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For the people 해야 된다. 예? 국민을 위해서 이 위하는 그런 이 정부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난방비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계산했던 그대로 하면은 월 10만 원씩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6조 4천억 정도는 충분히 지금 현재의 재정으로도 이 커버가 가능하다,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장해서 그 실현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게 포퓰리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따뜻한 보수, 따뜻한 정부,
따뜻한 국민의힘 정당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더 우리 당을 더 지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에서 생활 정치인의 역량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 본령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기 의원님 지금 이제 시간은 뭐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어찌됐든 아까 그 뭐 언론 탓이다 아니면 뭐 또 당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권한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정의 그런 어떤 그 전술 전략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유권자의 그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권리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죠. 또 유권자의 의무는 어떤 후보자가 가장 그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유권자의 저는 의무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새를 따라서 가고 누구 눈치 보고 가고 누구 마음에 가고 그럼 본인이 만다고 그 자유민주주의로 외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스스로가 아주 훌륭한 인격체입니다. 아,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당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겠다 나라가 바뀌겠다 하면 그 사람 찍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소신인 거거든요. 아, 유권자들이 보면 소신 있는 정치인을 원하면서 왜 본인 스스로는 소신이 왜 없습니까? 왜 권력에 눈치 보고 국회에는 눈치를 봅니까? 그럼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게 공산국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아, 저 사람, 저 젊은이, 저 청년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겠다. 내 삶이 바뀌겠다 하면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속 시원하다,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아, 조갱태 하자, 조갱태 하자. 아까 200만 명 있지. 20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을 옮겨야지요. 200만 명이 5명만 따보면 얼마입니까? 1000만이지요. 1000만이면요, 나라를 바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조경태의 선거대책 본부장이 되시가지고 조경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1863년도 링컨 대통령이 실현했던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결의를 다지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분명히 그 벽을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좀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우리 당원들께 정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선배들도 이루지 못했던 그 기적을 이루어주시고요.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조경태의 영웅이 되시고 또 국가의 영웅, 히어로가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당대표! 조경태! 아니 그 듣다 보니까요. 옆에서 보니까 그 머리를 약간 그 허머 하시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링컨 대통령하고 인상이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미국의 역사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왕 그렇게 비치셨으니까 링컨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젊은 아주 어린 유권자가 그 인상이 좀 험악하니까 시험을 기대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제 머리가 좀 참머리거든요. 누가 좀 이렇게 파마를 좀 하라 하더라고요. 그제 시킨 대로 했어요. 저는 머물러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또는 당원 동기 여러분께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바라면 또 그렇게 또 그 가감하게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매도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치 지경에서 얘기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금 그 대야 야당하고 관계가 야당이 의석이 많은데도 많은데도 이 여당에서는 좀 어떤 그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서로 충돌만 되고 대통령 하는 일에 그 부하 내동만 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대표님이 됐을 경우에는 그럼 대야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특히 선수가 높은 사람들을 잘 압니다. 제가 그 저는 민주당으로 삼선하고 민주당의 그 문재인 저 일파들이 싫어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제가 국민의힘에 왔잖아요. 네. 네. 와 보니까 웃기는 게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좀 희한한 정당이더라고. 아니 제가 우리 그 당운동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아온 그 조갠태 정치인이 훌륭합니까? 자기 당에 있으면서 탄핵시킨 그 정치인들이 훌륭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5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5선, 4선, 3선 이 중진들 조갠태를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제가 민주당 있을 때도 굉장히 강직했거든요. 공천 잘못하면 제가 막 책상을 엎을 정도로 막 이런 신음도 하고 막 탁 치면서 공천 똑바로 하라 멋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당원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저 전라도 강주에 있는 모 시의장 했던 분은요 억울하게 공천 못 받았다는 거 제가 살려주고 그랬습니다. 저 그분을 내가 압니까? 모르는데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진짜 억울하게 그냥 막 칼질 당하듯이 낙하산식으로 공천 전략공천 당하는 거 제가 많이 막았어요. 영등포에 뭐 구청장도 그래가 살아나고 군포시에 시장했던 분도 살아나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리더는 당대표라는 사람은요 공정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리더는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그런 그 당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보십시오. 조경태 말고 다른 사람 당대표 되면요 이래저래 휘둘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국회의원도 안 된 사람이 당대표 돼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찾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요. 제가 국회의원 돼보니까요 국회의원 초선 했을 때 4년 아닙니까 임기가 그죠? 4년 동안 국회 화장실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 저는 20년간 지금 정치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저보다 짬밥이란 말. 경력. 저보다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다 사선, 삼선, 무선. 그분들보다 또 그분들이 뭘 변화시키겠습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두 분이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이거 봉합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은 싸우라 하고 예? 전혀 다른 길을 제3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정치가 얼마나 썩어 있는가 하면 썩은 진동이 나면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압니다. 우리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왜 일으켰는지 그 심정이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박정희 이름만 팔지 말고 박정희 정신처럼 강직하고 어디에 굴하지 않고 뭔가 정말 청소를 할 수 있는 당대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이고 그래 조연 네가 한번 해서 이 닭그릇 싸움하는 거 지금 지겹지도 않습니까? 닭그릇 싸움하는 거 이거 다 없애고 공천 깨끗하게 하고 예? 또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하고의 대협상
당 중진들 민주당의 사선 오선들하고 저하고 딱 만나가지고 예? 우리 이리 가자. 저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양보할 거면 양보하고 또 우리가 얻어낼 거 얻어내고 이게 정치라는 게 대화 타입인데 전혀 대화 타입이 작동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서로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저의 그 그 어떤 소신을 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야당도 잘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으로도 지금 그 당대표 나서신 분들 중에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의원님께서 앞에서 얘기한 것은 삼패개혁이라고 그래갖고 비례대표 개혁, 그 다음에 국회의원 특검 폐지, 그 다음에 정당 그 국고보조금 폐지, 뭐 아니면 감사, 이거를 정치개혁을 했다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조 의원님이 그걸 정치개혁을 하신다고 유일하게 정치개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또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거. 여기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당대표 됐는데 최근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났었거든요. 본인들도 그런 의혹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더라, 부끄럽다라고 이야기, 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그 우파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 그 억지로 이제 누리돼버리면 주어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21대 총선에서도요,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 당에서 먼저 대처를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예 안 했거든요, 거의. 그냥 설마 설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떠나서 의혹 제기 자체가 있다는 게 참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국민께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의혹 제기만 나오는 것만 해도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다 더 안전장치를 예, 마련하고 또 당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철저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주권들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예. 또한 나아가서 거기에만 과거에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의 미래 즉 50년 60년을 먹여 살렸듯이 이제 우리 정치도 이제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예? 잘못된 것을 싹 다 청소하고 예? 우리 정치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길러내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는 약속을 우리 당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